다음 그래픽 주신 부분 중 어쩌죠? 맨날 이거 있지? Executives, emotional intelligence, their self-awareness, empathy, and rapport with others has clear links to their own performance.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거 허투루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단어 좀 보겠습니다. 조금 뭐 일단 self-awareness.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죠. Empathy. Okay. Rapport. 뭐면 어떡해? 리포트? 그 다음에 얘는 왜 이꾸라지야? 얘가 주어니까 executives emotional intelligence has.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럼 뭔 소리입니까 그럼 결국? 오케이. 그러면 감정적 지능이라고 돼 있는데 감정적 지능이 뭘까? 이제는 그 해야지. 대시 사이에 있는 거 해야지. 자기 인지다. 또. 그래서 레포트의 뜻은 비슷한 말이 relationship이죠. 근데 그냥 relationship이라기보다는 intimate relationship이죠. intimate relationship을 rapport라고 한다. 오케이, 친밀한 관계. 자, 첫 문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첫 문장을 정확하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CEO죠. 그러니까 뭐 경영자라고 하면 되겠죠. 경영자의 감정적 지능이라고 해놓고 경영자의 감정적 지능이 뭔 소리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다. 공감, 딴 사람들의 기분을 뭐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나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 그다음에 rapport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의 기분이 어떨 때아저 사람이 왜 저런 기분인지 나도 이해가 된다. 다른 사람들의 친밀한 관계, 이런 게 emotional intelligence인데 이것이 자기 자신의 일을 잘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퍼포먼스, 업무 수행 능력이 좋아진다. 이게 executive의 업무 퍼포먼스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케이. 근데 바로 이어서 벗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이러한 것이 경영 능력의 self-awareness와 empathy나 rapport with others가 퍼포먼스에 좋죠.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보시면 아십니다. But new research shows that a leader's emotional style also drives everyone else's moves and behaviors.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오케이. 이 드라이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드라이브의 뜻은 소유하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드라이브의 의미는 운전하다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인 것 같아? 드라이브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뭔 뜻이에요? 몰고 가다죠. 몰고 가다. 몰고 가다. 어디로 몰고 가다. 오케이. 그러나 새로운 연구 결과가 데디아를 보여주고 있는데 새로운 연구를 했더니 데디아가 증명되었는데
리더. 여기에 리더랑 같은 말이 뭐라고? 리더랑 분위기 비슷한 말이 executive죠. 리더의 emotional style. 어떤 감정적인 스타일. 뭐이 사람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인가, 침착한 사람인가, 이러한 감정적 스타일이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몰고 간다는 얘기는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의미상 드라이브의 의미는 여기서는 affect의 뜻이죠. affect everyone else's moods and behaviors.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뭐 어떤 뭐 다혈질이다, 화를 잘 낸다, 짜증을 잘 낸다 이런 게 전체적인 분위기나 뭐 어떤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Okay. It's similar to smile and the, 그러니까 무슨,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for example과 비슷하게 뭔가 예를 들거나 좀더 쉬운 말로 위에 있는 말을, 위에 있는 말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을 때 이런 방법을 쓰죠. It's similar to smile and the whole world smiles with you. 오케이. 그래서 방금 얘기 it은 you 리서 여기 대디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디아를 it으로 잡아왔고요. 그래서 리더의 emotional 스타일이 everyone's moods and behavior drive 한다는 것이 뭐랑 비슷한 어떤 흔히 하는 말이죠, 이거. 흔히 하는 말 뜻이 뭡니까? 미소를 지으세요. 그러면 온 세상이 당신과 함께 미소를 지을 겁니다. 이거 뭐 영어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네가 웃으면 타인도 웃는다. 우리말의 비슷한 속담은 웃는 낯에 침 뱉으랴,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이런 말입니다. 이게 네가 웃으면 전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이런 얘기니까 네가 미소를 지니까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 이런 얘기와 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얘기한 게 리더의 이모셔널 스타일이 MOS 무드 앤 비헤이브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가 이러한 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좀 웃으세요. 네가 웃으면 딴 사람도 웃는다. Emotional intelligence travels through an organization like electricity over telephone wires.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답니까? 감정적 지능이 이동한답니다. 전달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어디로? 전 조직으로의 말, through an organization, 그러니까 전 조직으로의 말. 감정적인 지능, 감정적 지능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뒤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어떤 CEO의 감정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가 전체의 조직에 퍼지는데 못같이 전기처럼 퍼져간다. 뭐를 통해서? 전화선을 통해서 뭔가 그러니까 빠르게 퍼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CEO의 executive의 리더의 emotional 상태가 어떤지가 빠르게 전체적으로 퍼져간다. Okay, depressed, ruthless bosses create toxic organizations filled with negative underachievers. Okay, 그래서 okay, 누가 뭐 한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이거 긍정적 단어입니까? 부정적 단어입니까? 오케이.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얘는 왜이 꼬라지예요? 오케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죠? 언더어치버즈. 성과 미달성자들이죠. under 미치고요. achieve가 뭐예요? achieve 성취하다니까. 성과 미달성자들. 오케이. 그래서 뭐 어떻고 어떤 누가 뭐 한답니까? 우울하고 무자비한 보스들이 만들어낸다. 뭘 만들어낸답니까? 그러니까 좋지 않은 조직을 뭐로 가득 찬 부정적 성과 미달성자로 가득 찬 그러니까 이런 기분 전부 depressed나 ruthless 전부 negative한 emotion이야, positive한 emotion이야, negative한 거죠. Okay, but if you are an inspirational leader, you cultivate positive employees who 틀렸죠 4번이 그래서 the tough challenges.
그래서 inspiration 영감을 주는 뭔가 새로운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cultivate. 오케이. 원래 경작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만들다는 create의 의미죠. 경작한다는 얘기는 뭐 성장시킨다는 뜻일 수도 있고 positive employees를 성장시킨다. 시작했고 끝났죠. 그러나 만약 당신이 뭐라면 inspirational leader라면 영감을 주는 리더라면 네가 성장시킵니다. 누구를 성장시킨대요? 오케이. 어떤 힘든 도전을 뭐 하지 않는 피하지 않는 해야 되겠죠. Don't avoid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긍정적이면 tough challenge를 avoid 하겠습니까? avoid 하지 않겠죠. face 하겠죠. 여기 뭐 avoid 대신에 뭐 don't avoid나 face 이런 것들 마주하다 맞닥뜨리다 이런 단어들이 와야 되겠죠. 뭐 challenge가 동사되니까 challenge도 가능할게요. Who challenged the tough challenges? 도전하는 힘든 도전에 도전을 하는 마주하는 맞닥뜨리는 피하지 않는. 오케이. 그다음에 emotional leadership isn't just putting on a game face every day. 오케이. 게임 페이스가 뭐예요? 오케이. 게임 페이스는 게임 페이스도 있고 포커 페이스라고도 있죠. 포커 페이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쵸? 감정을 가장하는 표정이죠. 내 입은 지금 개떡 같은데 미소 짓고 있는 거 이런 거 아니면 기분 좋은데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거 이런 걸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 게임 페이스라고 하고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감정적 리더십이 그냥 단순히 뭐 하는 게 아니랍니까? 뒤집어 쓰고 있는 건 아니래죠. put on, 착용하다, 입다 이런 뜻인데 뒤집어 쓰고 있는 건 아니다. 여기 얘는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라고 묻는다면 동명사죠. putting on 하는 것은 아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다른 감정인 척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Okay, it means understanding your impact on others. 이에 대한 얘기 이모셔널 리더십이죠. 감정적 리더십은 그러니까 감정적 리더십이라는 게 자신의 감정을 매일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뭐를 의미한답니까? 네가 주는 영향을 이해하는 거라면 your impact를 understanding 하는 거래죠.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뭐 impact 같은 녀석은 뒤에 명사고 전치사 on을 좋아하죠. impact on 뭐 해서 뭐뭐에 끼치는 영향. 타인에게 미치는 너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이 이모셔널 리더십인 거지. 너의 감정을 숨기고 있는 게 이모셔널 리더십은 아니다. Then adjusting your style accordingly. 오케이. 그래서 adjust 조절하다, 바꾸다, accordingly 따라서 맞추어서 그에 따라서. 댄, 그러니, 그러므로, 뭐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여기 댄스. 그러니까, 뭐 해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얘는 그럼 왜이 꼬라지로 생겼냐면, 왜 어저스트가 아니고 어저스팅입니까? 주어다, 그럼 동사는 어딨죠? 동명사고 주어다 그러면 동사는 오케이 어저스트가 이꼬라진 건 언더스탠딩 얘기해주고 있죠. 언더스탠딩하고 똑같은 이유로 어저스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모셔널 리더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모셔널 리더십은 뭐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뭐 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해한 다음 뭐 하는 것이다. 조절하는 것이다. 무엇을 너의 스타일을 그에 맞춰서. 그에 맞춰서는 뭐에 맞춰서? accordingly의 단어의 뜻은 그에 맞춰서인데 여기서 내용을 왜 알아야 되니까 뭐에 맞춰서입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의 끼치는 영향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에 맞춰서 너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이모셔널 리더십이다. 감정적 리더십이다. 여기 벗이 들어가는 건뭐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뭐 특별히 뭐 뒤집은 거 없어요. 앞부분 첫 문장에서 Executives Emotional Intelligence가 뭐 하는데 Has clear links to their own performance. 자기 자신의 업무 성과와 아주 명백한 연관관계가 있다.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해놓고 그 Emotional Intelligence는 뭐 Self Awareness.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지하는 것과 타인의 감정이 저럴 때왜 Empathy. 왜 저런 감정일까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Rapport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이 Their own performance에 clear links를 가지고 있는데 연구를 해봤더니 이번에는 also drives 또한 뭐까지도 끼친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이런 게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했기 때문에 벗이 들어간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자기의 업무 성과가 좋아집니다라고 했는데 자기의 업무 성과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업무 성과 이런 것들이 어떤 무드가 좋거나 비헤이비어를 잘하면 업무 성과 좋아지겠죠. 자신의 업무 성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업무 성과에도 영향을 끼친다. 몰고 간다. 뭐를 몰고 간다. 뭐 단어에 대해서 몰고 가다. 그 다음에, 지금 it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를 설명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도, CEO가 미소를 짓고 있으면 딴 사람도 뭐 하고 있다? 미소를 짓고 있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emotional intelligence가 아주 빠르게 전 조직에 퍼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정적인 depressed, ruthless boss는 toxic organizations filled with negative underachievers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영향을 준게 아래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 아래 사람들도 이렇게 underachievers가 돼버린다. 반면에 이제 positive한 사람 나오죠. 앞에 negative, 뭐 depressed, ruthless 대신에 inspirational이 나오고 있죠. 영감을 주는 you cultivate positive한 employees who Don't avoid tough challenges. 힘든 일이 와도 모두 하려고 하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앞에서 뭐 해라. 미소 지으면 온 세상이 함께 웃을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맨날 웃고 있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까봐 맨날 기분 좋은 척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 다음에 emotional leadership은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impact on others를 understanding 한 다음에 your style을 그에 따라서 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너의 스타일을 바꾸는 걸 의미하는 거야 라고 정리해. 맨날 웃고 있으라고 얘기한 건 아니야. 근데 조금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이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나오지 않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저런 얼굴들을 하고 있으면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겠어요? 여기 있는 얘랑 얘 쟤들은 어떻겠어? 기분 공부하고 싶겠어? 그렇죠. 뭐 졸다가 막저 독서실에서 뭐 자다가 막 부시실 뭐 인쇄사에 문자 받고 막 허걱저걱 뛰어오고 막어 루돌레스 뭔 뜻인지 물어봐도 모르고 있고 어 래퍼트 뭔 뜻인지 물어봐도 모르고 있고 얘들 공부하고 싶겠어? 찰리 브라운 뭐 공부하고 싶냐고? 어 그냥 웃고 있네 저 자식. 17. Research into groups has focused on how group size affect group decision making. 첫 문장 중요하죠. 오케이. 그래서 뭐 has가 equal하지 이유는 얘가 그냥 이 짓만 하고 있기 때문이고 얘가 주어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how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의문사죠.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research into라는 거 씁니다. research into 뭐 하면 뭐뭐에 대한 연구고요. recent의 의미는 최근의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를 연구한 최근 연구 into groups 한 recent research가 has focused on 뭐 했답니까? 집중했단 말이죠. 어떤 집단 연구의 최근 연구가 좀 집중했는데 뭐에 집중했답니까? 그룹의 크기가 어떤 식으로 뭐 하는지, 영향을 주는지, 뭐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죠. 어떤 집단적 의사결정이, 그러니까 그룹의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집단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했답니다. 연구 결과 나오겠죠. 그럼 뭐, 그룹의 크기가 좋으면은, 뭐, 크면은 뭐 좋은 결정을 내리는지, 작았을 때 좋은 결정을 내리는지, 뭐, 또 결정을 내리는 속도가 어떤지,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자, generally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general, 뭐, 일반적인, 평균적인,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어떤 예외적인 연구 결과들 빼고, 몇개 빼고, 큰 통계학상 의미가 있는 많은 부분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Generally, groups strive to reach consensus. They would like all their decisions to be agreeable to every member. 오케이. 그래서, strive에 대한 얘기. 그렇죠. strive to도죠. 비슷한 말은 뭐뭐 하려고 애쓰다니까. try라든지 요즘 많이 나오는 건 struggle 이런 말 단어도 많이 봤죠. struggle to do, strive to do, try to do. 뭐 strive보다는 struggle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consensus 합의죠. 합의. 그렇습니까? 합의. con이 붙어 있으면 뭔가를 이렇게 collective한 단어입니다. 뭔가를 모으는 단어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 됐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이꼬라지? 뭐, 단어는 잘, agreeable은 틀리지 않은 것 같죠. 내용상. decisions,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want, 이거는 would like가 want로 딱 보입니다. want, A to do죠. Want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죠. 그 다음에 agreeable to 누구 이거 많이 씁니다. 누구누구에게 뭐 동의할 수 누구누구가 동의할 수 있는 이런 뜻으로 agreeable to 누구 agreeable to me 뭐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룹이 열심히 리치하려고 애를 쓰죠.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뭐에 도달하려고? 합의에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어떤 결정에 대해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최대의 다수가 뭐 하는 거? agree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they는 groups 대시 왔습니다. 그룹이 원합니다. 누가 뭐 하기를, 그들이 내린 모든 all their decisions가 뭐 하기를, 동의 가능하기를, to every member, 누구에게 모든 구성원들에게, 모든 구성원들이, 그래. 그런 결정 납득할 수 있어. 하려고 strive to reach 한다. 도달하려고. 오케이. 그 다음에 as the size of the group grows. as의 뜻은 뭐뭐함에 따라죠. 뭐뭐함에 따라 뭐뭐 하는 동안 뭐뭐함에 따라라고 하면 되겠죠. as the size of the group grows, consensus requires lengthy and time-consuming interaction. So that everyone's objections can be clearly understood and incorporated. 오케이. 그래서 lengthy에 대한 얘기. 긴이죠. long이 뜻이죠. 그다음 time consuming. 시간이 소비되는이죠. 그다음에 interaction. 상호작용이란 얘기는 의사소통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so that에 대한 얘기. so that 주어동사는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죠. 그 다음에 objection 반대죠.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냐. As the size of the group grows. 그래서 그룹의 크기가 뭐함에 따라 커짐에 따라. 저 누가 뭐 한답니까? 합의가 요구한대죠. 합의를 하려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답니까? 길고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상호작용. 됐습니까? 아까 의사를 많이 오랫동안 주고받아야 되는 얘기죠. 누가 뭐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반대가 명백히 뭐 되고 뭐 되기 위해서 이해되고 그 다음에 협의 뭐 incorporated 어떤 통합된 협동된 단결된 이런 뜻이죠. incorporate로부터 왔고 단결하다 합동하다죠. 오케이. 그러면 Okay. 모든 사람들의 반대가 뭐 하기 위해서 이해되고, 아, 저 사람이 저런 반대할 만해. 또, 모두 다뭐 하기? 그렇죠. 합의되기 위해서. 뭔가 잘 어울립니다. 됐습니까? Third.
결론 내립니다. As group grow in size, they often reject the more convenient policy or majority rule. 오케이, 그래서 groups grow in size. 누가 뭐 할수록 그룹이 크기에서 성장함에 따라 뭐 as 또 계속해서 뭐뭐함에 따라 groups grow in size. 크기가 커짐에 따라 그 그룹들이 자주 뭐 한답니까? 거절하죠. 그렇죠. 뭘 거절한답니까? 더 편리한 방법이죠. 그렇습니까? policy의 뜻은 way라고 보면 되죠. 뭐 정책인데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더 편안한 방법. 뭐의? 그렇죠. 다수결의 원칙을 거부합니까? 아니죠. reject가 아니고 뭡니까? accept 해야 되겠죠. 받아들인다죠. Thus, 그러므로 as groups grow in size, 그룹이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집단들이 자주 받아들이는데 뭘 받아들인다? 더 쉬운 또 다수결의 원리를 받아들이게 된다. 다수결대로 하자. 그러니까 다수결의 함정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림이 얼마 안 남았네요. This policy results in quicker decisions. But often at the expense of individual satisfaction. Okay, 그래서 result in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Okay, 그 다음에 expense 뭐라고? 그렇죠, 희생, 비용 이런 거죠. 희생이나 비용이죠. Individual satisfaction. 그렇죠. 그러면 퀵커가 맞아요, 틀려요? 퀵커가 맞으니까 여기가 억셉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퀵커가 왜 맞아요? 퀵커가 왜 맞는지는 but 뒷부분이 얘기해 주죠. 그렇죠? 자, 이 문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This policy가 무슨 정책임? 이 정책이라 했을 때 이 정책이 무슨 정책이야? 이 무슨 방법이야? 다수결의 원리죠. 그렇죠? 그러면 다수결의 원리가 뭐 하게 된다? 저 in 이하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더 빠른 의사결정 과정의 결과를 초래하지만 그러나 다수결의 단점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러면 저 그러나 자주 저 여기에 at이 왜 있습니까? 여기에 at의 의미는 뭐뭐를 통하여란 뜻입니다. 뭐뭐를 통하여. 그러니까 더 빠른 뭐를 희생한 at the 그러니까 이 수거가 있습니다. at the expense of라는 수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at the expense of는 뭐뭐를 희생하여. 됐습니까? 뭐뭐의 대가를 치르고서라는 수거입니다. at the expense of 알아두면 좋습니다. 써먹을 때가 많아요. 뭔가 우리가 모든 어떤 변화를 했을 때 늘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일장일단이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런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라고 할 때 많이 쓰일 수 있는 at the expense of죠. 뭐뭐의 대가를 치르고서. 그래서 at the expense of individual satisfaction 뭐의 대가야? 개인의 만족. 됐습니까? 각각 개인들의 만족이라는 것을 포기한 채로 이 말입니다. 희생을 치르고서라는 얘기는 이걸 포기하고 더 빠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Okay. It therefore reduces the unity of the group. Okay.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메이저리티 룰이죠. 메이저리티 룰. 됐습니까? 다수결의 원칙 대신 왔죠. 내용상 메이저리티 룰 therefore reduces.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 그러므로 뭐 하게 됩니까? 줄이게 되죠. 감소시키죠. 뭐를 감소시킨답니까? 그렇죠. 그룹의 통합을 저해시킨다.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서서히 뭘 가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죠. satisfaction을 못 가진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unsatisfied 하는 사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 오케이. 최근 연구가 뭘 연구했답니까? Recent research가 뭐에 포커스 온 했답니까?
그룹 사이즈가 어떤 식으로 그룹 디시전 메이킹에 어펙트 하는가, 영향을 끼치는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 연구 결과는 뭐겠어요?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방법을 좋아하게 된다? 영어로? 메이저리티 룰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쵸? 메이저리티 룰에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죠. 메이저리티 룰의 장점은 뭐다? 퀵커 디시전즈죠. 그쵸? 퀵커 디시전즈가 장점인데, 단점은 뭐예요? 인디비주얼 세티스팩션이 만족된다, 만족되지, 풀필된다, 풀필되지 않는다, 풀필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떤 일이 납니까? The unity of the group이 weaken되죠. 약화되죠. strengthen 되는 게 아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답니까? 일단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되는 게 목표죠. 기본적으로 모든 그룹들의 디시전 메이킹 할때 기본 목표는 뭐다? 뭐에 리치하는 거다? 컨센서스에 리치하는 거죠. 그쵸? 컨센서스가 뭔데? 영어로 컨센서스 영영풀이 될수 있는 거 여기에서 그러니까 all their decisions to be agreeable to every member가 컨센서스의 영향풀이라고 볼수 있죠. 영향풀이 관계 있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All their decisions가 뭐 어떻게 되니까 to be agreeable to every member 하는 거고. 근데 사이즈가 커질수록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 decision making 과정이 그렇죠. lengthy 해주고 time consuming 해주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를 이룰 수가 없다. Everybody's objections cannot be clearly understood and incorporated. 된단 말이죠. 커질수록. 그쵸? 그래서 이제 뭐에 기대게 된다? 그런 결과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이제 majority rules에, 그쵸? convenient한 policy인 majority rules에 depend on 하게 되는데 쭉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예. 네. 일주일 내내 보는 거 같은데? 재밌겠다. 왜 배우고 싫어? 그건 농구라서 별 상관없잖아. 찝찝하다. 월화수 목금. 토. 토요일까지. 3시부터 비 내리기 시작하네. 첫 문장, 중요한 문장. It's a small world and business brings people from all cultures together. 오케이. 그래서 bring together 뭐예요? bring together 하나로 모으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뭡니다? 세상 참 좁습니다. 그리고 누가? 비즈니스가 그렇죠. brings 하는데 누구를? people from all cultures를. 자, 이 말이 우리 힌트가 되는 거죠. 여기에 people만 아니고 people만 쓴게 아니고 from all cultures를 썼어요. 그렇습니까?
다 모든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하나로 누가 묶어준다? 사업이 묶어준다. 다들 먹고 사는 데는 문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돈벌이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은 좁고, 그리고 사업은 좀 다양한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하는데 문화가 다를 때뭐 어쩌고저쩌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겠죠. 그렇죠? Okay, you may attend a meeting with a foreign visitor, or you may be sent off to a country with a language you don't understand. Okay, 그래서 뭐 attend 조심해야 될건 여기 전치사 쓰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Attend a meeting. Okay, foreign visitor 아주 좋고요. Foreign visitor가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유는 or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 또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 foreign이 들어가는 게 문맥상 잘 맞는 거죠. 그래서 네가 출석할 수도 있는데 어디에 회의에 누가 있는 저 외국 방문객이 있는 또는 네가 뭐할 수도 있답니까? 그렇죠. 보내질 수도 있는데 수동태죠. 어디로? 나라로. 어떤 나라? 언어를 가진 나라죠. 나라는 여기 시작되고 끝난 거죠. 그럼 여기 관계대명사입니까? 관계부사입니까? 랭귀지하고 유사하게 생략된 건 관계.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선행사가 어랭귀지를 읽고, 어랭귀지가 기왕 들어가요, 달고 들어가요. 기왕 들어가 언더스탠드의 목적어가 될수 있죠, 랭귀지가. 그래서 여기 생략된 거는 관계 대명사라는 거. 그러니까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가진 나라로 보내질 수도 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culture라는 단어가 들어간 저 culture라는 단어 앞에 all cultures 들어갔으니까 아니다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업차 만났을 때뭐 해야 되는 뭐 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일반적인 뭐전 인류의 공통적인 뭐 어떤 뭐 처음 만난 사람 때리고 뭐 이러면 안 되겠죠, 뭐 당연히. 됐습니까? 뭐 처음 만난 사람 때리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근데 랭귀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A language gap is a great opportunity for good manners to shine. 자, 이거는 뭐를 뭐로 쓰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까? 안 좋은 거죠, 이거. 안 좋은 걸 오히려 뭐로 써먹을 수가 있다? 그렇죠.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o shine에 대한 얘기.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얘에 대한 얘기. 예, 의미상의 주어인 거죠, 투 부정사에. 누가 뭐뭐 하기 위한,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얘가 하는 일은 얘를 꾸며주는 건데, 얘는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니까, 이게 전체적인 해석은, 뭐는, 언어의 격차는, 뭐다? 그렇죠, 좋은 기회를 줘. 누가 뭐할 기회? 좋은 매너가 빛을 발할 기회다. 맞습니까? Good manner. 자, 매너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데, 이거 이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단수일 때하고 복수일 때좀그 뜻이 조금 특이해질 수 있는 거 이런 단어입니다. 자, 일단 매너라는 단어의 뜻은 뭐예요? 방법이죠, 방법. 그렇죠? 근데 manners가 되면 방법들도 되지만 뭐도 된다. 예절, 예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예절이란 뜻이겠죠. 뭐 이런 단어에는 디렉션 같은 단어도 있습니다. 디렉션은 방향이란 뜻인데, 디렉션스 하면 지시사항 이런 뜻이 됩니다. 방향들도 되지만 복수일 때좀 특이한,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뜻을 또 가지게 되는 단어, 매너라든지 디렉션.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중요한 이 문장이 매우 이 문장은 뒤에 뭔 소리 할지를 다 알게 해주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language gap을 뭐로 사용할 하는 방법, greater opportunity로 사용하려면 어떤 매너를 취해야 되는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language gap이 장애가 아니고, 그러니까 허슬이 아니고, 그랬습니까? 당신에게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he best course of action is a little preparation.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액션의 뜻은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에 이제 뭐를 하기 위한 액션? 굿 매너를 하기 위한 액션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한의 굿 매너즈의 의미를 담아서 해석하면 좋겠죠. 됐습니까? 좋은, 그러니까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좋은 예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의 첫 코스, 첫 과정, 첫 걸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First step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action of good manners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good manners를 내가 갖고 나는 매너가 좋아요라는 걸 보여주려면 그게 행동으로, action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고 하기 위해 첫 과정은 뭐다? 아주 작은 준비다. 조금만 준비하면, 조금만 미리 뭐 조금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You can obtain a phrasebook and you can learn a few basic expressions. 그러니까 일단 obtain의 뜻은 그렇죠. gain의 뜻이 have의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획득하다, 가지다라는 뜻이니까 구하다 이런 뜻이죠. get의 뜻이죠. You can get 쓸걸 obtain 쓰고 이래죠 이제. Okay, phrasebook이 뭐예요? 어떤 구절 이런 뜻이면 phrase 자체의 뜻은 그러니까 어떤 대화 상황에 뭐 화장실 어디 뭐 여행 책자 같은 데 보면 뭐 화장실 어디 있어요? 중국말로 어떻게 한다라는 게 이거 막써 있는 그런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phrasebook이 뭐 phrasebook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phrasebook 안에 그렇죠. 기초적 의사소통 방법이 phrasebook에 들어있는 거죠. phrasebook 속에 들어있는 게 뭐다? basic expressions. 그러니까 오케이 그 베이직은 기초적인 거고 그러면 중급은 뭐라 그래 중급 인터미디에이트라고 그러죠 그렇죠 고급은 어드밴스드라고 그러죠 베이직 인터미디에이트 어드밴스드 초급 중급 고급 Basic, Intermediate, Advanced. 초, 중, 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드밴스 과정이죠. 고등학생들이죠. 세수를 해도 별 효과가 없다. 창문을 열어보면 어쩜 좋아. 자, 그러니까 그 준비가 바로 머리 켜라. 머리 켜라. 그렇죠. 기초적인 표현법을 익혀라. 뭐, Good morning, please, thank you, I'm pleased to meet you, and goodbye. 뭐, 이런 것들. 뭐 처음 만났을 때 하는 표현들이죠, 전부 다. 인사말과 처음 만났을 때 하는 것들. 그니까. 그다음에 making an effort to communicate in another person's language shows your. 오케이. 그래서 disrespect가 뭐예요? 그쵸, 틀렸죠. 너무 뻔하죠. 그니까. making은 왜 꼬라지야? making이 왜 꼬라지지를 shows가 얘기해주죠. 그래서 동명사 주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시작했죠? 이렇게 투부정사의 형용사 제곱으로 앞에 있는 명사인 effort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뭐를 뭐 하는 거. communicate in another person's language로. 그렇죠? 다른 사람의 언어로 뭐 하기 위한, 의사소통 하기 위한 노력하는 것. 그치, 뭐 해준다? 보여주는 거죠. 너의 뭐를? 존중을. 저, 디스를 빼야죠. 리스펙트죠. 그 사람에 대한 뭐? 존중. 있습니까? 뭐, 외국 스타들, 뭐, 안젤리나 졸리 뭐 이런 사람도 우리나라 영화 홍보하러 와갖고,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합니까? 아니죠. 오,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쵸? 전생 글이 어떻게 되어있냐? 작은 세상이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디퍼런트 컬처즈로부터 온 사람들을 뭐할 수밖에 없다, 미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의 예로는 뭐 attend a meeting with a foreign visitor일 수도 있고, you may be sent off to a country with a language you don't understand.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두 번째, you may be sent off to a country with a language you don't understand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뭐가 생길 수밖에 없다? language gap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language gap이 hustle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방해 요소가 아니고, 오히려 뭐다? great opportunity다.
됐습니까? 뭐, 누가 뭐 할? For good manners가 to shine. 빛을 발할. 됐습니까? 그래서 첫 걸음, the best course of action은 뭐다? Little preparation이다. 아주 작은 준비다. 너 씨, 뭐, 어디, 알바 뛰다 왔냐? 어? 헤이. 갑니다. 20번. 오케이. 맞았어? 맞았고. 맞았어? 안 풀어? 맞았어? 오케이. 19번 틀렸습니까? 아, 미 19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 어, 됐구나. 오케이. 19번 틀렸어요? 아, 맞았습니까? 오케이. When people share the same daily, weekly, monthly, and seasonal rhymes, rhythms. Connections among them form faster and stay longer. form faster and stay longer.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 중요한데 뭔 소리 하느냐. 오케이. 첫 문장이 근데 되게 어렵, 여러분들 첫 문장 중요하니까 첫 문장 되게 어렵게 해놓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땐 붙들고 낑낑거리지 말고 빨리 다음 문장 보세요. 그런 건 분명히 의도적으로 어렵게 해놓고 뒤에 쉽게 풀어놨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사람들이 쉐어를 할 때죠. 뭘 쉐어할 때? 그래서 똑같은 매일매일 또는 매주, 매달 또는 계절마다의 무엇을? 리듬을 공유할 때. 그러니까 리듬의 매일매일의 뭐 매일매일의 리듬? 매주의 리듬?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떤 들리는 리듬 아니면 매주마다 들리는 리듬 뭐 이런 거 듣게 됐고 공유하게 될 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이꼬라지야? 얘가 주어져. 그쵸? 그들 사이에 뭐가 연결이 뭔가 공통적으로 여기에 share란 단어 나왔으니까요. 그쵸? share, 공유하다, 연결 뭐 비슷하죠. 뭐한데 form의 뜻은 형성하는 거죠. 어찌 형성되고 빠르게 형성되고 그리고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 stay long stronger 더 참 강력하게 지속된다. 머물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읽은 거에서 뭔 얘기 하는지 좀 추측하기는 어려운데 매일 똑같은 어떤 리듬을 듣거나 매주마다 뭐 같은 소리 여러분들 뭐 학교에 있으면 뭐 뭐야 시작종 뭐 종료종 이거 여러분들 다 같이 듣잖아 맨날. 그쵸? 그러면 뭐 어떤 뭐 유대관계가 생기는 모양이래요. 빠르게 생기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강력하게 지속되나 봐요. 오케이. 리듬이 자 이 글이 좀 특이한 게 리듬이 뭐를 일으킨다? 사람 사이에 커넥션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리듬이 진짜 소리의 리듬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하는 리듬일 수도 있고 리듬이란 단어는 사실 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죠. The people trust each other more deeply and coordination becomes easier.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한답니까? 믿죠. 누구를 서로를 어떻게 더 깊이 믿는 거죠. 사람들이 서로를 더 깊이 믿고 그리고 뭐가 협동이 더 쉬워진다. 뭐 잘 가고 있네요. 코디네이션. 뭐 사람들이 서로를 더 믿으면 협동이 어려워지겠습니까? 쉬워지겠죠. 됐습니까? After all 뭔 소리고 결국은이죠. 됐습니까? 결국은 they are frequently doing the same things and working on the same problems together.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어찌 뭐 한답니까? 자주 하고 있대죠. 그렇죠? 뭐를 하고 있답니까? 같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하고 있대죠. 그쵸? 뭐를 일하고 있대요? 같은 문제를 함께. 그렇죠? work on 하면 뭐 애써 힘써 해결하다 이런 뜻이죠. 같은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 됐습니까? In fact, 사실은 맞습니다. Several organizations use regular stand-up meetings to maintain strong bonds and reinforce a shared mindset. 오케이. 그래서 자, 이 리듬이 소리의 리듬이 아니네요. 그렇죠? 뭔가 이제 뭐 반복되는 어떤 루틴이죠. 루틴. 그렇죠? 이거 리듬 대신에 루틴을 쓰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루틴을 썼으면 좀 더 내용 파악이 빨랐을 거야. 루틴즈 쓰는 게 훨씬 낫죠. R-O-U-T-I-N-E-S 리듬즈 대신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fact several 몇몇 어뭐 to maintain 왜 꼬라지야? 세브럴 그래서 유즈 레귤러 스탠드 미팅스 투 메인테인이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서 메인테인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스트롱 본즈의 뜻은 그렇죠 강한 결속력 그 다음에 레인포스는 왜 이꼬라지야 일단 레인포스의 뜻은 뭡니까 강화시키다 스트렝스인데 동사인데 왜 원형으로 와 있어 그렇죠. maintain 2가 생략된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maintain 하기 위하여 그리고 reinforce 하기 위하여. 그다음에 mindset의 뜻은 마음가짐이라고 보면 되겠죠. 마음가짐. 그렇습니까? mind가 set 해놓은 거, mind를 set 해놓은 거니까 마음가짐. 그러니까 shared도 아무 이상 없죠. 앞에 frequently도 프리컨트리가 아무 이상 없는 이유는 루틴이잖아, 루틴. 그쵸? 루틴은 자주 하는 행동인 거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누가 몇몇 조직들이 사용하는데 뭘 사용한답니까? 규칙적 서서 하는 회의. 그쵸? 그니까? 스탠드를 꼭 서서 하는 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레귤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레귤러 루틴 다 통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왜 하는 나오겠어. 규칙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왜 한다? To maintain strong bonds and reinforce a shared mindset. 그러니까 유대관계를 강한 유대관계를 뭐 얻고 그리고 공통된 또 공유된 또한 마음 한 뜻으로 되는 게 reinforce 시키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a CEO of a food company talks about his short daily meeting with his team. 그래서 이제 어떤 체험담이 나오는 거 체험담. 그렇죠? 오케이 okay, 그래서 누가 저 푸드 컴퍼니의 어떤 CEO가 talks about 했죠? 뭐에 대해서? 그의 짧은 데일리 미팅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짧게 짧게 매일매일 미팅을 하셨단 말입니다. with his team, 팀과 함께 했죠. 그래서 CEO가 explain 하기를 the rhythm that frequency 여기서 시작했다 보면 되겠죠. that frequency generates 끝났죠. allows relationship to strengthen 해야죠. 그러니까 personal habits to be understood and stressors to be identified. 오케이. 그래서 뭐 단어 조금 살펴봐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별거 없네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스트레스 유발자죠. 그렇죠. 스트레스 요인.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 아이덴티파이의 뜻은 뭔데? 그렇죠. 근데 왜 이꼬라지로 생겼냐 하면 스트레스 요인이 알아내겠어. 알아내짐을 당하겠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요인이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여기에 allow 있으니까 allow 어떤 구조일 수 있다 allow a to do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누가 뭐 하는 frequency가 generate 하는 리듬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해서 뭐가 뭐 하는 뭐가 빈도가 만들어내는 리듬이 됐습니까? 매일이든 매주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마다 뭔가를 계속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순간에 뭐를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해준대도 가능하게 해준답니다. 그렇죠? 누가 뭐 하도록 관계가 뭐 되도록 강화되도록 그렇죠? 그리고 누가 뭐 하도록 개인의 습관이 뭐 되도록 이해되도록 그렇죠 이번에 투 부정사 수동태 써야죠 투 그러니까 여기에는 투 스트렝슨 해야 되겠습니다 투 스트렝슨 스트렝슨의 뜻은 강화 자동사야 타동사야 둘다 됩니다 됐습니까 to be strengthened 해도 되고 to strengthen 둘다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개인적인 습관이 이해하는 거야, 이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꼬라지 돼야 된다는 거. 수동태 투부정사.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이 뭐 되도록, 아, 뭐가 스트레스 요인이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도록, 아이덴티파이가 정체를 밝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됐습니까? 이 문장 조금 자세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매일매일 뭔가 하는 거, the rhythm that frequency generates. 빈도가 만들어내는 리듬, 이 말이 매일매일 뭔가 하는 것이 관계를 강화시키고, 개인적, 저 새끼 저거 왜 맨날 저런 짓 하는 거야?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아씨, 스트레스 요인이 같이 저거다 라는 걸할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All of this helps the members of the team understand that not only their roles, not only their roles, but also how they can get the best out of one another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all of this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부터냐? Relations to strengthen personal habits to be understan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ll of this죠. 됐습니까? 전부 다 긍정적이 되는 거야? 부정적으로 되는 거야? 긍정적으로 되는 거죠. 관계가 강화되고 이런 것들, relations가 to strengthen 되는 거, 이거 다. 그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도와줍니다. 그쵸? 그럼 헬스 떴으니까 예꼬라지 설명이 되죠. 됐습니까? 도와주는데, 누가 뭐 하는 것을 팀의 구성원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뭐를, 뭐뿐만 아니라, 그쵸? 지가 해야 될 일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겠죠. 뭐를 얻을 수 있는지, 최고의 것을. 뭐로부터? 서로로부터. 맞습니까? 뭐 서로 이치 얻어도 있는데, 이치 얻어도 둘 사이고, 원 얻어도 세디정 사이에요. 서로에게서 최선의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도 이해할수록 도와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처음 문장에서 뭐 했냐? 뭔가 데일리하고 위클리하고 먼슬리, 시즈널 이게 전부 다 빈도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이죠. 빈도 형용사. 매일의 빈도면 데일리. 그쵸? 매달의 빈도면 먼슬리. 매년의 빈도면 이얼리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그쵸? 애뉴얼. 애뉴얼이 형용사야. 됐습니까? 이얼리가 형용사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매 계절마다 분기마다 하면 시즈널 이러죠. 시즈널 분기마다 이게 빈도 형용사들이죠. 뭔가 반복해서 하는 것. Connections form faster. 뭐를 빨리 이루고 있는 어떤 유대관계를 빨리 형성시키고 stay stronger. 강해 유대관계가 빨리 형성되고 그 다음에 유대관계가 강해진다. 됐습니까? 뭔가 같이 뭘 자꾸 한단 말이야. 같이 일정한 빈도로. 그렇게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일정한 빈도로 뭘 계속 했을 때 이러한 효과가 뭐? People이 trust each other 한단 말이야. 서로를 믿고. 그쵸? 그 다음에 coordination becomes easy. 협동이 쉬워져. 자주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빨리빨리 파악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맨날 뭐 예를 들어서 내 보스가 뭐 미팅 올 때마다 커피를 들고 오더라. 그럼 내가 다 눈치 빠른 밑에 부하 직원이면 뭐 하겠어? 어? 미리 커피 딱 준비해 놓겠죠? 회의한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딱 이쁨 받는 거죠. 알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잘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취직해서 그런 거 잘해야죠. 알겠습니까? 좀 눈치가 없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일이 다 됐을 때 이런 것과 뭐야 서로를 그러니까 트러스트 이치어더 하고 코어디네이션 비컴즈 이지 하게 되면 they are frequently doing the same things and working on the same problem together. In fact. 그래서 several 실제로 이렇게 당연히 하는 거죠. 당연히 하는 거죠. 여기도 매주 월요일마다 뭐 조회 같은 거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교장 선생님 뭐 해가지고 뭐 블라블라 떠들고 있으면 니들 막다 엎드려 자고 있고 뭐. 강당에서 합니까? 반에서 스피커로 합니까? 강당에서 합니까? 아, 참석해 본 적이 없다. 오케이. 오, 강당에서 한다고? 좀 빡센데?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 그치? 표정이. 있습니까? 오케이. 강당에 누워있지 못할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뭐야 스탠드업 레귤러한 이 미팅을 하는데 레귤러한 미팅을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뭐 하기 위하여 obtain strong bonds and reinforce a shared mindset. 오케이. 그래서 a CEO 그러니까 이제 체험담 나옵니다. a CEO of food company talks about his short daily meeting. 했더니 the rhythm that frequency generates 반복해서 하는 리듬이 allows relationship to strengthen, personal habits to be understood. And stressors to be identified. 아, 뭐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뭐저 사람 왜 저러는지, 그 다음에 관계도 강해진다. 그래서 all of this helps the member team understand not only their roles, but also how they can get the best out of the one another. 그래서 최선의 것은 체험담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뭔가 반복적으로 같이 어떤 조직에서 반복적으로 같이 하는 뭔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는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장점이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the adoption of agriculture was the most fundamental change in human history.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슨 기 시대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휴먼 히스토리에서 언제? 그렇죠. 신석기 시대 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덥션 에헤이 이거하고 둘이 잘 구분해야죠. 이건 채택이죠. 채택 받아들임. 어댑션은 뭐야? 적응이죠. 적응. 어덥션, 채택. 어덥트는 뭐야? 어덥트. 채택하다, 입양하다. 어댑트는 적응하다. 그 다음에 애그리컬처, 농업, 펀더멘탈, 근본적인, extremely important의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의 뭐가 agriculture의 adoption이 was the most fundamental change 가장 fundamental한 변화였다. 됐습니까? 근본적 변화였다. in human history 인간의 역사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농업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인간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not only 떴고요. Not only did it produce settled society for the first time, it also radically changed society itself. Okay, 그래서 did에 대한 얘기. 그렇죠. 부정어의 도치죠. 그러니까 it에 대한 얘기. 어답션 오브 어그리컬처죠. 농업의 채택이죠. 또는 뭐 어그리컬처라고 보면 되겠죠. 농업. 그 다음에 얘는 왜 이꾸라지야? 일단 세틀의 뜻은 뭔데? 정착하다죠. 그쵸? 그러면 얘가 하는 세틀드가 하는 짓이 뭔데? 소사이어티를 꾸미죠. 그러면 소사이어티가 세틀에 뭐가 될 수 있다? 주어가 될 수 있다? 목적어가 될 수 있다? 목적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ED형이란 말이죠. 정착된 사회죠. 정착된 사회. For the first time은 처음으로, 최초로죠. 오케이. 그 다음에 radically. 그쵸? 뭐, 그니까 막, 그, 급변적으로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급진적으로. 아주 급하게 바뀌면서 이런 뜻이죠. 급진적으로. radically. 앞에 있는 it 계속해서 agriculture 대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griculture가 들어오면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앞에 게 덜 강조되는 거고 뒤에 게 더 강조되는 거니까 뭐였을 뿐만 아니라 agriculture가 뭐였을 뿐만 아니라 정 settled society를 produce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착된 사회를 어떤 일정한 지역에 계속 머물면서 사는 사회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뭐 그 뒤에는 뭐 또 별건 없습니다. 뭐 하여튼 뭐
사회, 이 샘플은 강조하려고 왔고, 소사이어티의 제기대명사죠. 사회 그 자체를 어찌 보였다? 급진적으로 변화시켰다. 맞습니까? 그럼 급진적인 변화가 뭔지 얘기해야 되겠죠. 예, gathering and hunting groups had a few possessions and were largely equal. 오케이, 그래서 few가 있으니까 had a few possessions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소유물이 거의 없었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re에 대한 얘기는 gathering, hunting groups가 주어니까 were가 오는 게 당연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gathering, hunting groups는 agriculture를 한 거야, 안한 거야? 오케이, gathering and hunting groups 어떻게 해석하면 돼? 수렵, 채집, 집단이죠. 수렵, 채집, 집단. gathering, 채집, hunting, 수렵, 사냥. 됐습니까? 수렵, 채집, 집단들은 소유물이 거의 없었으며, 그리고 largely, 어찌 주로 동등했다. 계급 사회가 아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 소유물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는 뭐 소유물이 없기 때문에 또 평등한 사회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gathering and hunting groups 시대 일대의 특징입니다. 수렵 채집 쪽에 대한 얘기, 민족의 아 뭐야 그 종 그 수렵 채집 민 일대의 얘기를 계속합니다. Land and its resources were not owned. 잘 어울리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땅과 그리고 땅의 자원은 뭐 되지 않았다? 소유되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Gathering and hunting groups의 특징이죠. They were available for whoever took them and food was shared within the group. 그래서 they에 대한 얘기. Land and its resources니까 여기에 이렇게 오는 게잘 어울리죠. 땅과 그리고 땅에 들어있는 자원은 어땠다? 이용 가능했다. Okay, for whoever, 누구에게라도.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어떤 뭐뭐라도 오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nyone that로 바꿔 쓸수 있죠. For anyone that took them. 됐습니까? 누구에게라도 이용 가능했다. 누구에게라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 그것을 뭐 하는 사람? 차지한 사람. 됐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말이야. 그 장소에 있는 사람. 그래서 댐은 계속해서 land and its resources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그 land and its resources를 available, 이용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뭐는? 음식은 집단 내에서 공유되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고 동네 냉장고가 있었다는 얘기거든. 쉽게 비유하면, 그렇습니까? 내가 내돈 주고 뭐 베이컨 안 사도 냉장고 열어갖고 베이컨 있네 하면 꺼내 먹을 수 있는 사회였단 얘기죠. 그렇습니까? 자, 이제 이 growing crops가 뭘 의미하는 거야? agriculture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the move to growing crops in fields and raising animals까지가 앞에 나왔던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The adoption of agriculture를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하고 the move to growing crops in fields and raising animals 됐습니까? 그래서 뭐로의 이동. 여기 to는 전치사죠. 뭐로의 이동이니까 뭐 하는 것 들판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그리고 또 동물을 기르는 것으로의 이동은 농업의 채택은 open the way 뭐 했답니까? 길을 열었죠. 또 전치사의 to 또 나옵니다. 이런 거 시험 내기 좋아하죠. 고등학교 선생님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seeing은 사실은 see로 바꿔도 돼요. 얘는 to see로 바꿔 써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데 뭐 여기에 이제 see 나오고 나서 as 언론 제가 찾아봤더니 아니라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C A S B죠. C A S B. C A S B 하면 뭐예요? 그렇죠. A를 B로 여기다 consider 하고 봤죠. consider A as B. 또 A를 B로 여기다는 take A for 아, 참 take A for granted는 배웠을 건데. take A for granted. A를 당연히 여기다 준 거는 됐습니까? 그런 표현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농업 사회로의 변화가 길을 열었는데 뭐 하는 길? 이 바라보는 길을 열었죠. 뭐를? 땅과 자원과 음식을 뭐로? 재산으로 됐습니까? 재산으로 보게 되는 길을 열었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틀린 거안 보이고요. The far greater amount of time and effort required by farming weakened this trend. weakened가 아니겠죠? strengthened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가 그래서 뒤에서 해야죠. 뭐에 의해 농사 짓는 것에 의해 요구되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농사 짓는 것에 요구되는 required by farming인 the far greater amount of time and effort가 한번 길어봤자 데이죠. time and effort가 좋으니까 그것들이 노력과 시간과 노력이 this trend가 뭐예요? this trend 뜻은 이러한 경향성이죠. 근데 이러한 경향성이 뭘 의미한다? 'Seeing land resources and food as property' 하는 경향성이죠. 땅과 자원과 음식을 재산으로 보는 경향성. 이러한 경향성을 뭐 시켰다? 강화시켰다. 내가 이거 하는데 시간이 얼마 들었는데? 내가 이거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내가 이거 하는데 노력이 얼마나 들었는데? 내가 이걸 너한테 거저줘?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Perhaps at first land and food was owned by the community, but rapidly individuals did so. 그래서 아마도 언제 처음에는 뭐가 누구에 의해서 조금 그룹의 뜻이죠. 그룹. 집단적으로 소유됐을 것이지만 그러나 어찌 오케이. 그래서 디드 소에 대한 얘기 디드소는 이거 대신 왔죠. Individual, rapidly individuals owned land and food 대신 왔죠. Owned land and food. 그러나 급격하게 누가 개인이 뭐 했다? Land and food를 뭐 했다? 소유하게 되었다. 됐습니까? Ownership이 탄생이죠. 소유권의 탄생이죠. 예, 대동사죠. Owned food, land and food 대신 왔죠. 그 다음에 액세스에 대한 얘기 그쵸? 그럼 같은 말은 availability죠 이거 그쵸? availability는 뭐예요? 이용 가능성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로의 뭐가 land and food로의 액세스가 전사의 투죠 땅과 음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버렸다? 불평등하게 되었다 됐습니까? 불평등하다는 얘기는 뭐가 생겼다? 계급이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좀 오해라 할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업 사회가 수렵 채집 사회보다 더 발달된 사회라고 흔히들 착각하는데
좋지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지금도 이제 저기 원주민들 뻘거벗고 창 들고 돌아다니는 애들 보면 수렵 채집하면서 먹고 사는 애들 많은데, 걔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노동 시간이 훨씬 짧고, 노는 시간이 훨씬 더 길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기, 뭐, 애그리컬처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많이 든다? Far greater time and effort. 이 말이죠. 이런 것이 요구가 됩니다. 됐습니까?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일요일 날도 일해야 되는 거죠. 수렵 채집 사회면 그냥 뻘거벗고 다니면서 주워 먹고 이러면 될 텐데. 됐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한참 넘어. 예. 네? 아, 그거 교육평가할 때 나오는 게뭐 우리나라 전체적인 학생들의 뭐그뭐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테스트할 때 나왔던 시험입니다. Okay. As you know, time is worth as much as money. 그렇죠? 자, as you know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뒤에 but이나 however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니들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뭐 generally 뭐 이런 단어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general belief를 깨는 글이겠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은 자, 사실은 그게 아니야. 뭐 이런 거. 알다시피 뭐가 어떻다 시간은 자 worth 그렇죠 be worth as much as 하면 뭐뭐만큼이나 가치 있다라는 얘기한테 쓴 거죠 시간은 뭐만큼 가치가 있다 돈만큼 가치가 있다 worth as much as but the cost of your time varies from moment to moment 오케이 그래서 but이 나왔기 때문에 very가 잘 어울리는 건 틀릴 이유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cost of your time 뭐의 뭐는 네 시간의 비용은 어떻답니까? 그렇죠 바꿔 쓸수 있는 건 is different죠 is different from moment to moment 뭐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각 순간마다 때에 따라 하면 되겠죠 때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네 시간의 비용이 뭔 소리야 네 시간의 비용 그쵸. 네가 자고 있을 때의 시간과, 됐습니까? 깨어서 뭔가 또, 뭐, 깨어서 뭐, 멍 때리는 거 중요합니다, 참. 멍 때리는 거 중요해요. 그니까, 하여튼, 네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가치는 달라진다는 얘기 한 거고요. Depending on how much you have to do and how much time you have to do it in. 네. 그래서 얘는 뭐 뭐뭐 하면서죠 뭐 하면서 달려 있으면서 뭐뭐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네가 해야만 하는가 그것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네가 그렇죠 해야만 하는가 거기에서 해야만 하는가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Communications may be success stressful. For example, 먼저 나오는 게 좋죠. For example, 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의 cost of time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뭐는 의사소통이 어떨 수가 있다? 매우 스트레스가 많을 수가 있다. 야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뒤를 봐야 되겠죠. 근데 맞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Okay, when you are in a big hurry to complete a report and co-worker drops in to chat for a while. Okay, 그래서 네가 뭐할 때, 엄청 바쁠 때,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뭐 리포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완성시켜야 돼서 바쁠 때, 또 누가 뭐할 때? 그렇죠. 직장 동료가 갑자기 끼어드는 거죠. Drops in. Drop in은 뭐 원래 떨어져서 안에 들어온 건데 갑자기 끼어드는 거겠죠.
뭐 하기 위해서? 수다 떨기 위해서죠. 잠깐 동안. 너는 바빠 뒤지겠는데 같이 일하는 놈이, 야, 너뭐그 영화 봤어? 갑자기 이질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뒤에 봤더니 지금 여기에 뭐 비커리 나왔어. 그럼 스트레스 풀이 잘 어울리는 거죠. 저 엄청 바쁘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게 채트가 뭐에 갖다 붙냐면 커뮤니케이션에 갖다 붙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다 떠는 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어떨 수 있다? 이 사람과 채팅하는 것이 스트레스풀 할수 있다. 그 때문에 스트레스풀이 그래서 맞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on the other hand 떴습니다. 됐습니까? on the other hand의 뜻은 반면에죠. 뭔가 반대되는 상황 같은 걸 얘기할 때겠죠. 오케이, on the other 먼저 하고 if를 여기다 붙여야죠. If the time being spent has approximately the same value for both participants, the chat will probably increase this stress. 오케이, 그래서 얘가 틀릴 것 같고요. 그렇죠? 만약 시간이 뭐 한다면, 오케이, 여기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어떤 뭐가, 그렇죠? 사용되는 지나 흘러가나 하면 되겠네요. 흘러가는 시간이 approximately의 뜻은 대략적으로 뭘 갖고 있다?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 반면에 만약 붙여야 되니까 만약 흘러가고 being spent 되고 있는 time이 has approximately the same value 거의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만약 흘러가는 시간이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면 for both participants의 뜻은 뭐의 참가자? 대화의 참가자겠죠. 그러니까 대화의 참가자에게 이 말이죠. 양쪽 대화 참가자 모두에게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같은 바쁨을 갖고 있다면 이런 거겠죠. 맞습니까? 여기에 나온 걸로 비유해서 하면 같은 바쁨을 갖고 있다면, 오케이. 그래서 이그 수다가 아마도 이러한 스트레스를 뭐 시킬 수 있다? 오케이. 증가시킬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틀린 거죠, 지금. 감소시킬 수 있다겠죠. decrease로 바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둘다 똑같이 바쁘면 채팅하는 게, 대화 나누는 게, 잡담하는 게 스트레스 감소시킬 수 있다. This time of tension. tension하고 같은 말. s로 시작하는. tension의 뜻이 뭐야? 그렇죠. 그럼 s로 시작하는 같은 말은 스트레스죠. 됐습니까? This type of stress can worsen your relationship if read as non-caring. 자, 그러면 worsen이 맞는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if하고 내가 read라고 읽어야 되는 이유는 if하고 read 사이에 it is가 생략된 거죠. If it is red.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생략할 때 배웠어요, 여러분들. 중3 겨울방학 때. 됐습니까?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it is 같은 건 생략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생략된 it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 it is가 생략되는데, 이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This time of tension. 됐습니까? 그럼 this type of tension 여기에서 this type of tension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또 채트인 거예요. 됐습니까? 대화를 얘기한 거죠. 여기서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communications may be stressful이라고 얘기했다. 대화가 스트레스가 많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 대화하는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있다. 넌 바빠 뒤지겠는데 언놈이 갑자기 drops in 하면 됐습니까? 스트레스 될수 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얘기 뭐라고 얘기했냐? 그런데 반면에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보내지는 시간, the time being sent에 대한 얘기는 뭐 하기 위해서 채팅하기 위해서 흘러가는 시간이 만약에 거의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면 양쪽 대화 참가자 모두에게 이 말은
둘다 똑같이 바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가 아마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종류의 스트레스, 다시 말해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거, 바빠 뒤지겠을 때 스트레스를 하는 것이 뭐 너의 관계를 뭐할수 있다. 여기 지금 악화시킬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럼 악화시킬 수 있다가 맞는 이유는 여기에 이시 더뭐 디스 타입 오브 텐션 또는 채팅 대신 온 거죠. 대화가 뭐 되어진다면 읽혀진다면 대화의 의미가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진다면 그렇죠. 전혀 신경, 그러니까 너는 바빠 죽겠는 거를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관계가 저 새끼 저거 씨나 바빠 뒤지겠는데 쓸데없는 소리 졸라 하고 있네. 저 새끼 저거 별로 안 좋은 새끼. 그러니까 릴레이션십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월슨 된다는 게 그래서 받아들여가는 거죠. 됐습니까? 전혀 나는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해주고 있네라고 그러한 대화가 뭐 하게 되면 읽혀지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월슨을 잘못 체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앞에 뭐라 그랬냐면 스트레스를 줄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이걸 모르고 아뭐 증가시킨다고 했으면 이게 잘못된지 모르면 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답 어딨지 막 이럽니다. 됐습니까? The tension can sometimes be avoided. 그래서 그러한 스트레스가 가끔씩 못될수 있다? 피해질 수 있대죠. By explaining your situation. 뭐 당연한 거죠. 뭐 함으로써 너의 상황을 뭐 함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why you are in hurry. 네가 왜 바쁜지를 설명하며 아나 지금 잠깐만 나중에 얘기하자. 내가 보고서 빨리 끝내야 돼. 당연히 알았어 이따 얘기하자 이러지. 싫어. 내 얘기까지 듣고 가. 이 새끼는 없겠죠. 만약 그런 새끼 있으면 사기 뭐 친구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Some people love familiarity. 오케이, some people이 아닌데 뭐 most people 아닌가? 오케이, 계속 그럼 some love the unfamiliar. 오, 좋아. Some others의 구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를 뭐하지 뭐하는데 익숙함을 좋아하죠.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뭐 한대요? 그렇죠. 익숙하지. 낯선 걸또 좋아한대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은 뭘 러브해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familiarity를 좋아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unfamiliarity를 선호하죠. 새로운 거 자꾸 하고 싶어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 안 하고 자꾸 막 수업 방법 바꾸고, 애들 괴롭히는 방법 자꾸 바꾸고. I'm definitely in the familiarity camp. 나는 어느 쪽이다? 확실히 familiarity를 좋아하는 쪽 사람이다. 됐습니까? 이게 캠프가 진짜 캠프가 아니고 이쪽 편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비유적 표현도 이제 눈치를 챌수 있어야 되겠죠. Definitely 했으니까 난 어떤 놈이 확실해? I like returning to places I've visited before. 여기 생략된 말은 관계 대명사야, 관계 부사야 하면 여기 넣으면 여기에 그냥 들어가니까 관계 대명사죠. 그러니까 얘가 왜 familiarity를 확실하게 이쪽의 사람이라고 해놓고 좋아한다는 말이 잘 맞아 들어가죠. 뭘 좋아한답니까? 장소로 되돌아가는 걸 좋아한대죠. 내가 뭐 했던, 내가 전에 방문했던, 됐습니까? 내가 방문했던 곳을 다시 방문하는 걸 좋아해. 됐습니까? Other people, 그러니까 other people이란 얘기 나왔어. Other people은 이번에는 unfamiliarity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겠죠. 됐습니까? Other people enjoy doing new things. 그러니까 unfamiliarity를 좋아하는 놈들은 또 새로운 일을 하는 걸 좋아하죠. For familiarity lovers, a habit becomes easier as it becomes familiar. 그래서 familiarity를 좋아하는 놈들에게는 누가 어때진답니까? 습관이 더 쉬워진대죠. 그렇죠? As a habit becomes familiar. 누가 모함에 따라 습관이 모함에 따라 익숙해, 그러니까 이지어도 잘 맞죠. 익숙해지면 쉬워진다는 얘기겠죠. 자, 아이는 뭐한 사람이야? Familiarity 좋아하는 놈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when I started blogging, 내가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블로그 시작하는 거 좋아했겠어요?
별로 안 좋아했겠죠. My unfamiliarity with the mechanics of posting made me dreaded. Dreaded 뜻은 그렇죠. 걱정하다, 싫어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잘 맞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그 포스팅은 블로그에 글 올리는 걸 포스팅이라죠. 블로그에 글 올리는 그 메커니즘은 이런 어떤 일이 되어가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딱 누르고 나서 뭐 이런 거 체크해주면 돼.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글 올리는 어떤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방법에 대한 나의 낯설미.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 그쵸? 그쵸. It은 뭐 대신 왔냐면 포스팅에 대해서 포스팅 대신 왔겠죠. 포스팅을 뭐 하게 만들었다? 걱정하게 만들었다. 또는 뭐 블로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It은.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familiar해지겠죠? But I forced myself to post every day so that the foreign became unfamiliar. 여기에 foreign의 뜻은 그쵸? 이거 그럼 바꿔 쓸수 있는 건 뭐야? unfamiliarity인 거죠, 이거. 같은 단어 자꾸 쓰면 지루해 하니까 비슷한 딴 단어로 대체한 겁니다, 이거. 그다음 문장 전체의 구조는 force a to do죠. force a to do 뭐 made로 바꿨으면 이거 그냥 포스트인 거 아시죠? 뜻은 똑같죠. 내가 강요했다. 누구에게? 그렇죠. 매일매일 뭐 하도록 글을 올리도록 뭐 하기 위해서 그 낯설 미 어떻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익숙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됐습니까? 뭐 이거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블로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Lovers of the unfamiliar may prefer routines that seem less heavy-like. 오케이, 이번에는 자기랑 반대되는 성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낯선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할 수도 있겠다? 혼날 수 있겠다. 뭐를? 자, 루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루틴을 안 좋아할 겁니다. 그렇죠? 루틴은 뭔가 프리퀀시를 갖고 프리퀀틀리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럼 이 뒤에 맞게 돼 있나 보자. 반복적인 일을 더 좋아할 거라고 했고, 어때 보이는, 덜못 같아 보이는, 그렇죠. 덜 습관 같아 보이는 루틴을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습관인데, 습관이 아닌 척 하는 뭐 그런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잘 맞는 거죠. 이게 뭐가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덜 습관 같아 보이는 루틴을 좋아할 거야. 자, 이 가이가 내버렸을 때는 unfamiliarity lover일 수 있겠어요. 됐습니까? 웬 놈이 나한테 말하기를 I'm bored. 지루해지는 거죠. 그럼 이 뒤에는 반복적인 걸 했나 봐요. When I see the same faces all the time. 그렇죠. 내가 맨날 똑같은 얼굴을 볼때난 지루해. 이 사람은 좋아하겠죠. I. 그렇죠. So once a week I work in a different regional office.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어디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을 해. 됐습니까? To shake things up. 뭐 하기 위해서? Things를 shake up. Shake up, 뭐, 이렇게 뭐, shake up의 뜻은 뭐, shake의 기본적인 뜻은 뭔가 흔드는 거니까, 뭐, 뭔가 막, 이게 막 흔들어 버리는 거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기분 전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To shake up, shake things up 하기 위해서. In fact. 자, 이러면서 이 사람 말은 끝났어요. 다운표가 끝난다는 것도 이런 것도 주의. 다운표 끝났나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이 사람은 끝났고요. 다시 글 쓰는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In fact, 사실은 lovers of the unfamiliarity may do better. 그래서 낯선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할지도 모르겠다. 더 잘할지도 모르겠대죠. 뭐와 함께 있으면 그렇죠. 장기 활동의 연속과 함께 장기 활동의 연속을 좋아할까요? 그렇죠. 장기 활동을 하게 되면 그긴 기간 동안 점점 뭐가 높아져? 그렇죠. 퍼밀리어리티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롱텀이 아니고 뭐로 바꿔줘야 되겠다? 숏텀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짧은 기간을 가진 활동의 연속과 더 잘하게 될 거다. 뭐 하는 대신에 이거 위에 이거 나왔으니까 노력하는 대신에 뭐 하려고 만들려고 뭘 만들려고
그렇죠. 이 오래 지속되는 습관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그럼 왜 endured가 아니고 왜 enduring이야? 라고 하면, 저 endure의 뜻이 뭐고? 아니죠. 지속되다죠. 그러면 habit이 endure 하는 거야? habit이 endure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자동사죠. 있습니까? 뭐, the bad habit endures more than good habit. 이런 식으로. 나쁜 버릇이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렇게 할때 자동사로 쓰이죠. 그러니까 욕골하지 돼야 된다는 거.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자, 이 수업의 효과가 난 지금 조금씩 의문이 가기 시작하고 있어. 됐습니까? 왜? 내가 못 가르치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지 마.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난 계속해서 주입식 수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When people eat steak or chicken breast, they are eating animal muscle tissue. 와우. 그쵸? 비건인가? 이글쓴 사람? 비건이 뭔지는 알죠? 극단적인 채식주의자.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스테이크나 치킨, 가슴살, 닭가슴살을 먹을 때, 브레스트, 뭐, 가슴이죠. They are eating. 고기 먹는 사람들이 뭘 먹고 있다? 동물들의 뭘 먹고 있대요? 근육 조직을 먹고 있단 말이죠. Okay, this tissue is made from several proteins, which in many cases are quite tough. Okay, 채식주의자 쓴 건 아닌 것 같네요. Okay, 그래서 muscle tissue는 이 말이죠. 근육 조직은 만들어진다. from 썼으니까 화학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로부터? 그렇죠. 몇 가지 단백질 해놓고 그 단백질들 속에는 아, 단백질들은 이군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이렇게 삽입구처럼 보면 되고, 어찌 많은 경우에 이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 대신 쓸수 있는 건 generally, usually 이거 됐습니까? usually 그리고 several 여기 뭔가 and several proteins are quite tough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꽤 질기다 됐습니까? quite는 꽤 pretty로 바꿔 쓸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질기단 얘기 됐어. 질기다, 질기면 소화시키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긴 조직을 먹으면서 우리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바디가 어떤 식으로 오퍼레이트를 하는지, 퍼폼을 하는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질기단 얘기했으니까. 됐습니까? 뭐 그런 거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in order to have softened the meat before cooking. 그래서, 그렇죠. 뭐 여기에 헬프기 때문에 여기 툴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것에 뭐 하기 위해서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요리하기 전에 말이죠. 요리하기 전에 애들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 주기 위해서 많은 요리법들이 call for 뭐 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렇게 씁니다. 하라고 한단 말이죠. call for 자 그래서 call for A to do입니다. A가 뭐뭐 할 것을 ask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sk the meat to be soaked 해도 되는 겁니다. 오케이. 많은 조리법들이 요청한다. 누가 the meat가 to be soaked. soak의 뜻이 뭐길래? 그렇죠. 그러면 고기가 담그는 거야, 담기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soak the meat 이렇게 썼단 말이야. soak the meat. 그러니까 미트는 소크의 무슨 어 목적어가 되니까 이 꼬라지가 요구되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양념에 재워놓는 거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연화 과정이죠. 연화 과정. 연화 과정을 위해서 뭐뭐 뭐 간장이랑 뭐 이런 게 갖고 재워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In a 여기에서는 뭐야 마리네이드 맞나요? 마리네이드는 뭐 요리하는 데 쓰는 뭐 그런 뭐 거겠죠. 즉뭐뭐액 같은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뭐양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고기 양념이겠죠. 고기 양념에 담궈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궈 놓는 것이 brings about a chemical change. 오케이. 그래서 뭐를 불러온답니까? 화학적 변화를 불러온대죠. 저 어디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선행 여기 시작되는데 선행사는 이겁니다. 글씨가 잘안 보이나요? 볼만하죠? 네, 그러니까 화학적 변화는 화학적 변화해주는데 뭐 해주는? 오케이, 뭐 하도록 breakdown 분해하는 거죠. 분해하는 거 분해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뭐를 분해하도록? 그렇죠. 단백질 섬유소죠. 단백질 섬유소를 몇 가지 프로틴 파이버들을 파이버는 섬유소를 얘기하죠. 하도록 하면서입니다. 하면서 만들면서 누구를 만들면서?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그거 뭐 하고 뭐 하기에 이거 하고 치우 씹기에 더 씹도록 계속해서 잘 어울린 단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약 연해진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because 아까 얘기했던 그 marinades가 enter only a shallow depth into the cut of meat. 이렇게 shallow가 어울리는지는 뒤를 봐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y usually work best on thin cuts of meat. 됐으니까 맞네요. 그렇죠? 예. shallow, 얕은. deep의 반대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day에 대한 얘기를 하시려면 they usually work best on thin cuts of meat이니까 they는 marinade 대신 온 거죠. 있습니까? 오케이, 이거 누가 쓴 글이다? 백종원이 쓴 글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고기를 맛있게 요리하시려면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글이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rinade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only a shallow depth, 얕은 깊이만. into a cut of meat. 고기 자른 것이죠. 고기 덩어리 하면 되겠죠. 고기 덩어리에 얕은 깊이로만 침투하기 때문에 marinade usually work best. 보통 가장 효과가 있다. 어디에서만? 얇게 썬 고기 덩어리에서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 고기를 재워 놓을 때 고기 두께를 어떻게 해라? 얇게 해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arinades take a shorter time to work on meats that are dense, such as beef and pork 라고 하고 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ake의 뜻은 뭐라고 하면 될까? 뒤에 이런 거 나왔죠. 그렇죠? 시간이 걸린다죠.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marinades는 어떤 시간이 걸린다요? 짧은 시간이 걸린대요. To work on meat. 뭐 하는데? 고기에 작용하는데. 그러니까 마리네즈의 효과는 어떻다? 짧다. 그러니까 오래 담궈놓는다고 해서 얘가 계속해서 불안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때문에 자, 미처 해놓고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고기는 고기인데 어떤 고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밀도 그 고기의 그 그게 조직이 빽빽한 걸 얘기하는 거죠. 흐물흐물한 고기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야, 밀도가 높은 고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와 뭐 같이? 소고기와 돼지고기와 같이.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데 소고기와 돼지고기한테는 얘들이 조직, 고기의 조직이 빽빽하기 때문에 잠깐 동안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오래 놓는다고 해서 효과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비프하고 포크 얘기했으니까 다른 고기를 마리네이드에 담궈 놓을 때 소크 시킬 때는 다른 걸또 얘기해야 돼요. 얘들은 덜 댄스하기 때문에 less 댄스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The chicken breast and most fish have more delicate muscle fibers. 그래서 뭐랑 닭가슴살과 대부분의 생선은 뭘 갖고 있답니까? 그렇죠. 더 섬세한 근육 조직을 갖고 근육 그렇죠. 섬유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they break down faster. they에 대한 얘기는 뭐 대신 왔냐면 chicken breast and most fish 대신 왔으면 breakdown 뭐 하다 여기선 분해되답니다. 자동차 타동차 다 돼요. 더 빠르게 분해됩니다. 그러니까 less dense 하단 말이에요. 덜 빽빽하다. As a result, 그러한 결과로 데이는 계속해서 뭐야 치킨 브레스트 앤 모스트 피쉬 되셔왔습니다. 치킨 브레스트하고 피쉬를 마리네이드에다가 담궈놓을 때는 should be soaked
For only a short time. 얼마 동안만? 짧은 시간 동안. 됐습니까? 너무 흐물흐물해질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조리법에 대한 얘기죠. 고기를 연하게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 마리네이드에 미리 채워 놓으시는데요.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좀 오래 재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닭고기랑 생선은 잠깐만 하세요. 오케이. 첫 문장 중요하네요. 딱 봐도. Honesty. Honesty is a fundamental part of every strong relationship. 그래서 뭐는 뭐다.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다. 됐습니까? 뭐에 있어서? 그렇죠. 모든 강한 유대관계에 있어서. 뭐 강한 유대관계,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이에 거짓말 맨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명령문입니다. Use it to your advantage by being open with what you feel and giving a truthful opinion when asked. 오케이,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정직을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to your advantage는 뭔 뜻입니까? 너에게 유리하도록. 됐습니까? 너에게 유익하도록. To your advantage 이런 뜻입니다. 네가 너한테 유리하게 이런 뜻입니다. 정직을 이용하세요. 네가 유리하도록. 그 다음에 어떻게요? 라는 질문이죠. 어떻게 함으로써? 그렇죠. 열어놓음으로써도. 그렇죠. By being open. 뭐를 열어놓으면서? 네가 무슨 기분이 들고? 또 뭐함으로써? 여기에 by가 생겼죠. 줌으로써. 뭘 줌으로써? 진실된 의견. When하고 asked 사이에 you are가 생겼죠. 그렇죠. 네가 뭐 받을 때? 질문을 받을 때. 그렇습니까? 어떤 기분이야? 네 의견 얘기해봐 했을 때 giving a truthful opinion을 줌으로써. 그러니까 정직을 너한테 유리하게, 너한테 유리하게 되도록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직을 너한테 유리하게 쓰는 방법은 뭡니까? 네 기분이 어떤지 솔직하게 열어놓고, 그리고 질문 받았을 때 진실된 대답을 함으로써 정직을 네가 유리하게 쓸 수가 있다. 솔직하란 말이죠. 언제 어디든. 됐습니까? This approach can help you escape uncomfortable social situation and make friends with honest people. 그래서 this approach의 뜻은 이러한 접근법, 이 말이죠. 이러한 접근법은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 being부터 시작해서 asked까지인 거죠. 그렇죠? Being open with what you feel and giving a truthful opinion when asked 하는 방식이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대죠. 뭐 하도록 도와준답니까? 그렇죠. help 때문에 escape 형태는 설명이 되고, 뭐를 탈출하도록? 그렇죠. 불편한 사회적 상황이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뭐, make는 왜 있고 란지는 escape가 설명해 주는 거죠. 전부 help한테 걸리는 거죠. 또 뭐 하도록? 친구를 사귀도록 도와준답니다. 어떤 사람과? 정직한 사람과.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open with what you feel and giving a truthful opinion when asked 하게 되면 uncomfortable한 social situation을 escape 할 수 있고 making friends with honest people 할 수 있다. 두 가지 좋은 점이 생긴다. 약간 여기 uncomfortable social situations에 빠져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이게 만한데 말풍선에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awkward.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명령문. follow this simple policy in life. 됐습니까? 뭔가, 뭐, this simple policy는 한 단어로 하면, H로 시작하는 honesty죠. 그러니까, 뭐, be honesty 이 뜻입니다. be honesty in life. 됐습니까? 이러한 단순한 방법을 따르세요라는 얘기는, 정직하세요. 그러니까 그 뒤에 안에 다를까 뭐가 나와요? never lie. 거짓말 하지 말래죠. 됐습니까? When you develop a reputation for always telling the truth, you will enjoy strong relationships based on trust. 그럼 develop이 맞는 이유는 여기까지 reputation의 뜻이 뭡니까? 명성이죠. F로 시작하는 같은 말은 fame이죠. fame.
fame의 형용사형이 뭐예요? famous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developer이 잘 맞죠. 네가 뭐 했을 때, 발달시켰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명성을 얻었을 때 하면 되겠죠. 뭐 때문에?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 때문에, 명성을 얻게 되었을 때, 너는 뭐, 인조이하게 될 거다. 뭐를 강력한 유대관계죠? 뭐에 근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based on trust.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유대관계를 즐기게 될, 누리게 될 거야.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는, 얘가 설명하죠? 가조 진조죠? It was also more difficult. 그래서, 또한 더 어려울 거다. To manipulate you, 뭐 하는 것이. 그래서 너를 조종하는 것이. 너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게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뭐, 야,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너 이렇게 얘기해. 그럼 거짓말 하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잖아. 됐습니까? 그럼 거짓말 못하게 조종하는 거죠. People who lie get into trouble when someone threatens to uncover their lie. 그래서 뭐 하는 놈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get into trouble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죠. When someone threatens 누군가 뭐할때 협박할 때뭐 하겠다고. 그렇죠. 그들의 거짓말을 드러내겠다고. 잘 어울리죠. 그렇습니까? 거짓말하는 놈 드러내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야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내가 다 까발린다.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 그게 뭐 당하는 거야? 매뉴플레이트 당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By living true to yourself. 뭐 함으로써, 너에게 진실되게 삶으로써, you will. 저, a lot of headache를 avoid 하겠습니까? avoid 하겠죠. 그쵸? Living true to, 이게 포지티브하게 사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하면서 너는 많은 골치 아픈 것들을 피하게 될 거야. Your relationships will also be free from. free from의 뜻은 뭐뭐 없이죠. 뭐뭐 없이. 한 단어로 바꾸면 W 시작하는 without이죠. Also be without the poison of lies and secrets. 그래서 너의 관계는 없게 될 것이다. 뭐 없게 될 것이다? 거짓에 독이죠. 거짓의 독과 그리고 거짓말과 비밀의 독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말과 비밀의 독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조종받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Don't be afraid. 뭐 하지 말라? To be honest with your friends. 친구들에게 솔직해지는 걸 걱정하지 마. No matter how painful the truth is. 이거 뭔 소리예요? 그 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에 상관없이. 됐습니까? No matter how. 뭐로 바꿔 쓸수 있어? However painful the truth is죠. 복합관계사죠. 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에 상관없이 라는 말을 붙여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에 상관없이 Don't be afraid to be honest with you. 친구들에게 솔직해지는 거 겁내지 마라. In the long term. 어찌?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Lies with good intentions. 아니겠죠? 이 사람이 꾸준없이 무조건 뭐 하라고 그래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컴포트가 어울리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뭐를 가진, 그러니까 good intentions를 보고 컴포트가 맞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 사람의 글을 쓰는 태도로서는 아무리 뭘 갖고 있어도, 그렇죠? good intentions를 갖고 있어도 lie 하지 말라는 태도다. 됐습니까? 그래서 뭘 갖고 있는 녀석? 좋은 의도로 갖고 있는 거짓말들이 지금은 사람들을 뭐 하게 해준대요? 편안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훨씬 더 편해. 뭐보다 more than telling the truth. 뭐 하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discomfort가 와야 되겠죠. 불편하게 하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